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이디어는 처음에 누가 만드신 거예요? 아 근데 뭐 그런 걸 궁금해. 뭘? 아니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다 짜서 준비하면 형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야? 솔직한 얘기로 후배 잘 만난 거지.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요. 그러니까 주로 잘 쓰는 거지. 여우 같은 형이 이제 이렇게. 아 저놈이 좀. 야 너는 표현을 막 선배한테 무슨. 다 지나간 얘기 아니요. 아니 할 얘기 다 하고 다 지나간 얘기. 다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예민하다니까. 서로 비방할 거 다 하고. 저 괜찮아요. 오리지널 버전 한번 들려주세요. 아 우리 했던 거. 네. 형님 이게 형님 집이다. 아 형님이 진짜 우리 더감리에서 이렇게 아 몇 채 벌써 한 채 두 채 세 채 기와집 예? 예 형님 내가 최고 아니오 이 우리 더감리 뿐이 아니라 면내에서 최고지 면내에서 사람들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오 사람들 여론이요 그게 여론 우리 땅을 안 예. 밟으면은 그래요 어디 다닐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 형님네는 우리 집안이랑 좀 차원이 다르잖아. 옛날 저 할아버지 때부터 잘하셨던 거 아니? 진짜 이 일제 강점기 때 다들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데 형님네는 소고기에 하얀 쌀밥 먹었잖아요. 그렇잖아. 그게 다 그 당시에 그 일본 주사 나카무라 똘마니 노릇하면서 나카무라 똘마니 노릇하면서 아니 만마 자식이 뭐예요. 형님이 집안이 옛날부터 잘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응. 사실 잘 살았지. 그 형님 할아버지가 그때 진짜 나카무라 똘마니 집 안에서 하지 말라 자식아. 하지 말라는데 그 조건이지. 이 형님은 예민한데 이제. 아니 그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? 옛날 얘기 아이고 예민해요. 아니 예민해요. 아니 옛날 얘기잖아. 와, 미쳐 미쳐. 이런 식이지. 와 이건 진짜. 얘는 지금 진짜인 줄 알아 세훈이는. 얘 진짜인 줄 알아. 그 당시에 저 일본 주사 나카무라 똘마니 노릇하면서. 아 친일 친일. 옛날 얘기 아니오 이제. 이게 이제 두 분의 적합한 최적화된 이 개그 꿈튼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믿을 만큼 지금 리얼하게 하신 거예요. 와. 이거 맞아? 카메라 거기 맞아요? 어.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. 지금이 제 철이다. 지금이 딱이야.